음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가 제가 벌써 이제 71가 됐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래서 우리 이 영남 교화가 이제 중원기에 들어가는 오늘 이 자리가 될것 같는데 우리 출가제가 교육자 교도 모든 분들 우리 같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복족족 대족족 하시고 무상에게 대보목이니까 무등한 무등등한 대각도인 많이 나시어서 이제는 영남 교화가 교화의 어떤 문제는 크게 해결하고 이제 중원기에 접어들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들어가지고 설정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 아침 눈을 탁 떴을 때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리라 하고 눈을 딱 뜨는데 그 다행히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일백특 일천신 만인동참불사 합력성취케 하사이다 하는 게 이게 아침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배내에 보름기도가 있는데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연기 합일 만인 대탑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대배표를 마감하면서 만인 동참을 일으킨 그 대탑이 연기 합일 대탑입니다. 그때 작년 1년간 올라가서 제가 이제 그 기도 올렸던 내용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일백 특신 교도가 힘을 합하여 새로운 일천 교도와 함께하는 만인 동참불사 합력 성취케 하사이다 하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부산 교구 전체를 볼 적에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게 우리가 2000년 대부패의 새 천년을 연지가 이제 앞으로 이제 2020년이 20주년이 됩니다. 그게 기점이 하나 크게 잡힐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3대 말이 이제 다가옵니다. 108년.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우리 영남 교화가 완전히 중원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세계 교화로 해서 나갈 그 시점들이 우리가 20주년 행사가 되고 그 다음에 3대 말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화두만 해결하면은 우리가 자, 대종사님의 참 적자라 하셨지 않습니까? 영남 교도들은 내 적자다 이렇게 하신 그 소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판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참 이거를 마음껏 향유하고 우리가 100척 100명의 교도들이 힘을 합하면은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일백의 한 명이 되어서 이제 일천 새로운 교도인데 이거는 우리가 교화단에 아홉 사람을 더 요 하나로 이제 실천만 하면은 우리가 세계 교화의 주역이 되는 오늘 이 거룩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아무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백턱 일백턱 일천신 일천신 만인동참불사 만인동참불사 합력성취케 하사이다 합력성취케 하사이다